안녕. 난 연이라고 해. 나는 김이라고 해. 안녕. 안녕. 내 거. 뭐야? 뭐야? 안녕. 나는 이 구역에 짱. 지금. 나 너만 보여. 같이 요구르트 한잔 할래? 유그르트. 요구르트. 뭔가 고기도 사실은 저는 쓰면서 새로운 걸 한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또 아이들 스타일 국을 할 거야 라고 가져왔는데 다들 반응이, 되게 좀 새롭네 이래가지고. 춤 진짜 매일매일. 춤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매일매일매일매일. 춤은 진짜. 자, 이제 여기서 뭔가 어호를 표현하는 우기 표정을 한번더 볼래요. 오케이. 너무 좋아요, 네. 알지? 힙합 수백화. 저는 계속 이번에 수정했어. 녹음할 때 진짜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아, 그쵸. 근데 소연이가 진짜 잘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맞아. 마음에 들어요, 녹음이. 다들 잘 어울리고, 특히 잘했어요. 슈아가 그 파트를 되게 잘 소화해줘가지고. 사실 그 반응 엄청 어려운 거예요. 슈아 진짜 그때 저희 막차 타면서도 연습하고 그냥 어디 갈 때도 그냥 계속 연습했어요. 언니, 언니요. 여기 발음 어떻게? 우리 소연이 파트. 랩이 진짜 맞아.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 민니 언니가 더 매력 있게 한번 랩을. 아니, 몽환적, 몽환적이었죠. 몽환적. 말해지 이곳 목소. 그나야 진짜 없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금전적이네요. 저는 처음에 딱 듣고 내가 이거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너무 진짜 같아서. 방송 전에 고민이 생기면 얼굴에 티가 가장 많이 나는 멤버? 저는, 아니, 너, 아니, 아직, 저는 아직 너가 고민 생기면은 받았다, 아직 너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우기는 이미 연습생 때부터 너무 그런 이미지. 맞아, 맞아, 맞아. 우기의 아니, 그게 아니고. 기분이, 아니, 그러니까 우기가 예전에는 그, 원래 인상을 진짜 많이 썼다. 맞아요, 맞아요. 인상 안 쓰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그 하루 종일 여기 테이프 붙였었어요.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1시간. 두번 걸리면 2배. 한번 진짜 심할 때 제가 너무 참배해서 연습실은 안 나왔어. 우기한테 그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 우기가 기분이 안 좋구나를 알았어. 가장 최근에 느꼈던 순간 제 얘기 되나요? 말해도 되나? 뭔데? 아니, 저희가 음악 방송을 하면은 이제 수정을 하거든요. 바로 불과 한 몇 분 전에 순서를 정하게 돼요. 저 그다음 할게 이렇게 하는데 우기가 뒤에 와가지고 저희 순서 이미 정해져 있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기야, 우리 이미 좀 정해서 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냐고. 우리 이미 정해가지고 그랬더니 언제 정했는데요? 이렇게 안 했어! 나갔어요.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실화입니다. 우기는 뭔가 약간 괴롭히고 싶은. 맞아요.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기를 놀리거든요. 왜? 기분이 안 좋아? 왜? 왜? 이렇게 왜? 기분이 왜안 좋은데? 이렇게 우기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저는 넘어가지 않아요. 우기 왜 그래? 왜? 저 왜? 나 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뭔가 우기가 그러니까 우기가 워낙 얼굴에서 좀 티가 나니까. 저는 소연이 나 괴롭힐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괴롭히고 막 그랬는데 그냥 진짜 사랑해서 그렇다고. 맞죠? 처음에는 맞죠? 맞죠? 네. 맞는데 사랑해서 괴롭히는 게 맞는데 제가 우기를 괴롭히면 우기가 막 싫어해요. 싫어하는 척을 해요. 그러고 제가 그래서 아, 이제 얘가 싫어하니까 이제 괴롭히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막 괴롭혀. 그러면은 얘가 되게 질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나만 괴롭혀라. 유진님은 잘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고 근데 별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 네, 말이 그 자체가 이렇게 힘든 고민 같은 게 있을 때는 되게 견디기 힘들지만 어떤 고민이든 이제 극복하고 나면 다 나한테 경험이 되고 그런 쓸데없는 힘듦은 없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이런 과정도 다 저희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뭔가 가끔 진짜로 너무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해결 안 됐을 때 그냥 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해서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아무도 뭔가 못 따라본 것 같아서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힘들 때마다 제일 듣고 싶은 말 그거야. 우기야 잘하고 있어. 뭔가 진짜 화힐링 돼요. 뭔가 미련이 남는다면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